네, 오늘은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괴태가 한 말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부터 아마도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 가인과 아벨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죄성을 인해서 가는 곳마다 모이는 것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남녀지간에도 뭐 죽지 못할 정도로 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 나중에는 뭐, 다툼이 일어나고 뭐 헤어진다, 뭐, 헤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싸움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갈등이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갈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앞부분에 아브람과 로세 갈등이라는 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이 기록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풀어나가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갈등이 몰려왔을 때 이런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라. 오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갈등이 올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갈등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경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갈등을 풀 것인가 보다 큰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가치를 추구하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갈등했습니까? 소유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부자가 돼 가지고 오늘 6절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참 묘하죠 가난할 때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난한 형제끼리 싸우는 거 봤습니까? 뭐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재벌 아들들 뭐 분명히 싸웁니다, 분명히 그죠? 뭐 재산을 뭐 수백억을 물려줬다, 그러니까 분명히 싸우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소유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보다 더큰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 추구해야 갈등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큰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 추구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8절 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나나 내먹자나 내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게 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칭족이라, We are brothers. 그죠? Brothers. 우리는 형제들이다. 그 난해주의에 그 보니까 1번 해놓고 나오죠. 형제들, We are brothers. 우리는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형제 관계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지. 소유가 뭐 중요한 거냐? 소유보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 관계다. 우리는 형제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되게 분쟁하는 사람 갈등을 익힌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낮은 가치에 매몰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가지 더큰 가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사실 다툼이 있다 이 얘기하면 되는데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거 왜 기록했겠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보고 있다. 지금 아브람과 롯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이런 유혹을 줍니다. 진흙탕 싸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증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물론 잘못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걸 극대화 시켜가지고. 낮은 가치로 아주 속다 말로 개싸움 벌이게 만든다. 이거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어른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상대편 가운데 이렇게 좀그 저속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같은 수준으로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른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아부과 같이 그저 더큰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갈등은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금에 있습니다. 자금. 갈등의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좁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 작은 부분에서 큰 곳으로 나가면 되고 좁은 부분에서 넓은 물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화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왜 이렇게 그 운전을 험하게 하나 또는 뭐 이렇게 주차를 갖다가 이렇게 각박하게 하나. 제가 그 넓은 나라 가봤습니다. 뭐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뭐 가보면 은 자동차가 부족할 정도로 땅이 넓은 나라들. 이제 그런데 가보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 주차할 수 있는 데가 200대인데 차 3대가 왜 싸우겠어요. 아무나라에서 오면 되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미국 사람들뭐 여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뉴욕에 갔더니 거기는 뭐 똑같이 싸우대. 왜요? 차댈 데가 없으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좁으면 갈등이 생기나요. 좁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넓은 곳을 향해서 자꾸만, 자꾸만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내주 하나님 뭐 은혜 주시면, 저 넓은 바다 향개 나아가자.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죠? 넓은 곳을 향해 자꾸만 나아가면 갈등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니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20절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꾸만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남들 많은 곳이 있다 그러면 딴곳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터위에 교회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래 딴데 가서 할게. 얼마나 갈 곳이 많습니까? 할 곳이 많습니까? 근데 약간 좁아져가지고 그 레드오션 가운데서 뭐피 흘려가면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음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거, 넓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뭐 서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또 서로 뭐 좋은 과 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 이런 의미에서 남들이 안 가는 곳 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과학자들은 거의 다가 농대 출신들이더라고요. 유전공학 이런 것들. 그죠? 뭐, 황모 박사님 뭐, 유명했잖아요. 또, 이번에도 또, 뭐 그분 뭐, 비난했던 분이 자기도 뭐, 논문 표절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끌시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농대에서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그분들 또래들을 알거든요. 그분 또래들의 사실 그 뭐, 성적 수준을 보면은, 대개 보면은 뭐, 의대라든지 공대 이쪽이 점수가 훨씬 높았어요. 농대는 정말 점수가 낮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십시오. 그쪽이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는 것들 이렇게 몰려가지 말고, 그 비어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향해서 나아가면 훨씬 쉬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연예인 되는 건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이게 가수 중에서도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꼭 앞에 붙였어요. 학사, 가수. 그 아세요? 어떻게 대학생이 가수를 하니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학사 가수. 그러니까 학사 가수 빼놓고는 대학 나온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연예인 너무 쉬웠어요. 그때는 뭐 마음만 먹으면 웬만큼만 하고 웬만큼만 생기면 뭐 저같이 생기면안 되겠지만 그, 그래도 또뭐 코미디아는 되겠죠. 뭐. 하여튼뭐 그 웬만큼 되는 사람들은 그연예인들이거 어렵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쉽게 쉽게 갈수 있는 길이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좁음에 있잖아요, 좁음. 그 넓은 것을 향해서 잠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용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이런 거 뭐, 5년, 10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확률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그 붙을 확률이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숫자로 보면. 그죠? 너무 경력이 심하지 않습니까? 뭐, 몇백 대일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로또같이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고, 뭐몇 번이야 해야겠죠. 꼭 4명인 사람은 해야겠죠. 그러나 잠깐만 좁은 곳으로 자기 인생을 몰아가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넓게 넓게 봐야 돼요. 이제 21살, 2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또 장차 꿈이 뭐냐, 그러면 딱 정해놓고 무슨 직업, 그렇게만 얘기한다고요. 좁은 거죠. 젊었을 때는 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그죠. 어떤 분야, 뭐 어떤 방향, 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앵글을 좁혀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넓어야 돼요. 그래야 갈등을 이길 수 있고 성장 가능성도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가치라는 게 뭐예요? 좁은 겁니다, 좁은 거. 큰 가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넓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갈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좁음과 내 자금이 오히려 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더 넓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비전이 바뀔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의 반대말이 뭡니까? 비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뭐 상식이죠, 그죠? 그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자. 아,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게 뭡니까?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 싸움해 가지고 누가 옳다라는 게뭐 판명됐다고 합시다. 갈등이 해소돼요? 그 그러니까 논쟁에서 진 사람이 일을 더 갈죠. 내가 논쟁에서 졌지만 내 마음이 뭐 승복하는지 아느냐? 갈등 절대로 해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 속된 말로 하면, 그게 놀고 먹는 사람들이나, 이게 CCBB 가리려 그러지, 현장 속에 뛰는 사람들은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열매 거은데 집중하지, CCBB 가르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CCBB를 그렇게 딱 부러지게 가릴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동안 판사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께 많은 팔, 판, 판례를 남겼을 거 아닙니까? 판단을 하고, 판사니까. 근데 그분이 쓴글 중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수없이 많은 판결을 내렸는데, 내가 내린 판결 가운데 3분의 2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지만, 자기가 판결 내린 것 중에 솔직한 얘기로 3분의 2 정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판단 가운데 억울함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때는 판단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한 것도 있겠죠. 그런 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딱 부러지게 뭐가 옳다,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조선시대 때그세종때 황희정승 얘기 아시죠? 그 며느리와 딸이 싸웠대요. 조선시대 때는 뭐 며느리가 약자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죠? 며느리하고 딸도 싸우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싸우는 것도 또 말같이 다른 거하고 시시비비할 하는 거예요. 소가 문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소가 문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딸은 그랬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버지 소가 문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랬더니, 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와가지고 왜딸 얘기만 듣습니까? 소는 문구멍으로못 들어가죠. 그랬더니, 아, 이거 며느리 말도 맞다. 그 얘기 들었던 그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런 판결이 아니냐고. 둘다 맞는 게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 네 말도 맞다고. 그 얘기 다아시죠 예. 그게 뭐 우유부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 황희정은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봐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일리가 있는 거고 또 며느리 입장에서 시각 바라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바라보는 부인의 입장에서 모순되게 둘다 옳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도 또 옳은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냥 딱 부러지고 성가학이 갈라질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학자 가운데 라이놀리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리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어떤 이정표를 남겼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은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고 보다 큰 악과 작은 악 사이의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 현실주의라 그러는데 최악이 있고 차, 차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악을 면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게 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으면 차선이 아니라 최선 선택하는 게 그게 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그런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뭐 아들이나 딸을 키웁니다. 뭐 딸을 저는 딸이 있으니까 딸을 키웠다고 합시다. 딸을 키우는데 뭐 이렇게 좀 얘기 나누다가 얘가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고요. 화가 나 가지고 뭐 동생하고 싸워 가지고 화가 났다고 합시다.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 그러니까 나갈 때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럼 이거 아기의 선이에요. 아기죠. 그렇잖아요그 그러니까 어른들이 있는데 이게 무리하게 문을 쾅 닫고 나간다는 게그 아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걸좀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얘가 지금 문을 쾅 닫고 나갔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느냐? 있 정말 억울한 거예요. 동생이 말도 안 되는 잘못을 범했는데 자기 딸에는 성숙한 모습으로 참고 참고 참은 거예요. 그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뭐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그래야 될 정도의 분노인데 그죠? 참고 참고 참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소한도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문꽝 닫는 거. 그럼 착한애죠안 그렇습니까? 착한애잖아요 동생 머리끄댕이 자꾸 막 흔들어야 될 문제인데. 문만 꽝 닫고 나갔어요. 그 그러니까 전모를 다 알면은 얘는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신사적이애라고요 이건 선이에요, 선. 그러나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일부분, 그죠? 부모님 앞에서 딸이 문을 쾅 닫고 나간 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악이죠. 그러나 그 모든 전모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노할 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착한 아이다. 다 참고 문만 쾅 닫고 나갔다. 정말 성인 군자 같은 애죠. 설명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현실주의거든요. 우리가 현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거 오늘 이 문제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시 이게 동거하다가 서로 갈라집니다. 아, 갈라진 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악이죠. 뭐, 친하게 잘 지내는 게 주선이고, 서로 이렇게 불화로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닙니까? 원인은? 그 결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라로 갈라진 건 악이지만 이걸 어떻게 악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의 선이 무엇입니까? 서로 갈라서 가지고 자기 갈길 가자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구절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치고받고 싸우는 거, 갈등하는 거보다는 서로 각자의 길로 가는 게 선일 수 있지요. 이게 기독교 현실주의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줄 아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뭐잘 보면 자격 기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렇게 설치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자기 조용히 있는 게 좋고, 조용히 있는 게 무조건 좋나요? 다 조용하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가. 또 떠드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질이 다른 거거든요. 기질이 다르면 너무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외의 요소를 가지고 잠깐 모여가지고 만날 때마다 자꾸 이게 바다가 되고 뭐 이렇게 잠깐만 그니까 승질나고 그러면 그 뭐하러 맨날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지 딴데 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잠깐만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대안이 뭐예요 잠깐만 더 부흥하면 되죠 커지면 되죠 커져가지고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일로 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잘못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에서 회 잘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거든요. 뭐냐 하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꼭 선생님들이 이런 그 리더십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꼭 수련회만 가면 수련회 가기가 싫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꼭 원수 같은 애하고 같은 팀을 만들어놔요. 목적은 뭐냐? 그래야 친해진대요. 그 원수 같은 애가 친해져요? 평생의 원수로 남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서 교사가 되거나 또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니까 지도자가 되잖아요 내가 절대로 저런 짓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성도의 저는 행복권을 존중이 여깁니다. 자기가 싫다 그러면 절대 안 보내요. 싫은데 왜 보내요, 교회에서? 그죠? 자기가 난그팀 가기 싫어요. 뭐몇번 얘기를 하면 이제 권고는 하죠 전체적으로 네가 어, 섬길 수 있는 자리고 너같이 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끌어 줘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싫다 그러면 그, 뭐하러 보내줘요? 좋은 사람하고 하는,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걸 극복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그냥 기분 나쁘고, 냄새 좋다, 싫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딴데 가서 앉으라고요 그렇죠? 좋은 사람과 나, 나누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입니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성질 많이 부른 사람이열 받는 사람 있죠. 팍나 그, 어디 가나 열 받는 사람, 뭐. 씩씩거리면서 얼굴 빨개지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비참하게 분노하나?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그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꼭열 받는 것만 쳐다봐요. 그열 받는 사람은 열 받는 거 쳐다보니까 열 받는 거예요. 그제꼭 화가 날린만 쳐다봐요. 아 쓰레기 쳐다보니까 쓰레기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부정적이래요. 이유는 간단해.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죠. 좀 밝은 거 바라보라고요. 밝은 기사 보라고요. 꼭 부정적인 쓰레기 같은 기사만 쳐다보고 그죠?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당연히 어두워지죠.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좀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인 대안, 그죠? 내 삶에서 난 소극적이다. 그러면 그 적극적인 사람과 교제를 나누든지, 나는 잠깐 부정적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그런 글들이나 긍정의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든지, 그래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으면. 헤어지라고요. 헤어지고, 다른 분야, 에 원수가 아니거든요. 또만나아네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이 성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그 중간에 그 농땡이 쳐버렸잖아요. 도망쳐버렸잖아요. 1차 전쟁할 때. 2차 전쟁할 때 이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크게 다텄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우리, 뭐 우리는 뭐, 사랑했 뜻을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래 부르고 또갈 거, 그런 거 없어요. 너무 갈등이 심하면, 각자 가면 되죠. 각자 가면 사실 둘 중에 누가 옳은 얘기입니까? 바울의 얘기도 일리가 있죠.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녀석이 중간에 도망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사람 말도 맞아요. 황희정성 얘기들을 하면, 또 바나와도 마찬가지죠 아니, 교회에서 용서해 주고 관용해 주고 품어 줘야지. 이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해 버리냐? 그것도 옳지요. 사역자는 다르다. 그것도 옳지요. 그러나 정도 아니냐? 그것도 옳지요. 그, 뭐가 틀려요? 그럼 각자의 옳은 거 가지고 일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복음 증거 하잖아요. 그래서 빌리포 감옥에서 찬송 기도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기 16장에. 승리하고, 또 바나바와 또 마가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곳에 가서 또 사역 열심히 해서 풍성한 열매가 얻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대안 꼭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주의가 왜 나쁜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법밖에 없어요. 뭐 이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이길아니면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안에 얼마나 이 갈등적인 요소들이 많습니까? 현실은 벌어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깨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깨진 가정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그,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죠. 최선을 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차선을 선택하는 게 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최악이 된다 그러면 최악을 피하고 차악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길이죠. 언제나 그 길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붙들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신한 형들에 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갈등 해소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축복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이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거. 여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먼저 고르라 그러잖아요. 9절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도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목이 얼마나 좀 목. 이 코너 돌 때요. 이 코너에 있는 것과 코너에서 한 10m 떨어지는 것그 매출액의 차이가 엄청나대요. 제가 있는 그 아파트 그 밑에 1층이 상가들이거든요. 근데 그 공동역에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어, 거기 있는 그 상호를 얘기했 되나? 파리바게트.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나가요. 근데 거기서 한 10m도 안 돼요. 몇 m? 한 7m, 8m. 거기 면 던킨 도너스가 있는데, 매출액이 두배차이에요그 7m밖에 안 되는데,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던킨이 맛있는데, 7m 걷기가 싫어. 이러니 살찌지 그죠? <laughs> 7m 걷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먹을 데가 많아요. 그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거기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5m, 7m, 그 정도 차이인데 건물에서 그딱 바로 두칸 차이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두 배래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목이거든. 목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목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 똑같이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목초지 좋은 땅. 아, 뭐가 땅이 좋아요. 뭐 목초를 목초지가 좋아야 뭐 일, 일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먼저 선택하라.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위치를 네가 먼저 갈 적에 그와 똑같은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땐 나쁜 땅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땅이었어요. 거기가 승리했다. 의 그게 가나안이 됐죠. 1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뒤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나쁜 땅이라 그러는 곳에 가가지고 뭘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예배. 이건 무슨 얘기가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좋은 땅, 나쁜 땅이 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땅이 좋은 땅 된다는 거예요.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예요. 그런 고백이죠? 그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네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갖다가 이제 현존의 신학 그러죠 Theology of 러지오브 프레전스라 그러는데 현존의 신학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복 받은 백성이 가는 곳이 복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2 0장2 2절 보니까 안심하라고 여긴 사람 다 죽지 않고 다 살아난다고 아무 손상 없다고 배만 깨질 거라고 왜냐.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건져 주시겠다. 그런 로 여러분들 안심하라고 내게 말씀하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죠. 아, 저어도 목사라 그러면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도들이 그래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뭐, 딴거 없죠. 내가 사역하는 것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런, 능, 그런 확신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가 가는 것마다 다을 샜겠습니다. 내가 맡은 양떼들 내가 맡은 학생들은 최고의 학생이 될 겁니다. 나 때문에 너복 받을 거야.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가져야죠. 적어도 우리 가게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다복 받을 거라고. 해 먹어야 되면 인앤아웃. 그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은 다복 받는다고. 그게 신명기 정신 아닙니까? 우리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되나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가는 것마다 형통함이 임하게 되더라. 이게 성도의 자존심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양보해도 돼요. 더큰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 열개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백개 채워주면 되니까. 바로 그런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갈등들이 있을 때 갈등 극복하는 방법 정리하면 보다 큰 가치를 추구하라.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라.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대안 선택하십시오. 그죠? 갈라서는 것도 좋고, 그죠? 새로운 길 선택하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큰 은혜를 구하고 양보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축복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을 해, 해, 해결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